이거는 머위 잎입니다. 이렇게 달려있던 거를 다 떼어냈는데요. 제가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거는 어차피 버리거든요. 너무 크고 억세서 버리는 거를 제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. 이거를 이번에는 데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드라운 거는 데쳐서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억센 거는 잘 안 먹거든요. 근데 이런 거 삶아서 말려서 머위 잎 나물밥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드라운 거는요. 데쳐서 또 삶을 사 드셔도 되고 그래요. 억센 나물 같은 거 삶을 때는요. 좀 폭 익히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억센 나물을 살짝 데쳐놓으면 나중에 말려놓으면 더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눌러보고요. 손톱이 이렇게 쏙쏙 잘 들어갈 정도로 삶았고요. 자, 이걸 이제 건져서 씻어서 찬물에도 담가서 좀 울고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거는요. 보드라운 잎 같은 거는 쌈 같은 거 사 드실 때는 이거를 물에 좀 울고냈다가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이제 햇볕에 한번 말려보려고요. 이렇게 햇볕에 말린 나물은 나중에 이제 밥할 때 한번 헹궈서 하면 됩니다. 먼지 같은 거 앉았을 테니까요. 자,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. 이게 서로 뭉쳐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 안 마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펴가면서 좀 자르면은 마르기 더 좋습니다. 잘 떨어지니까. 줄기는 쓴맛이 전혀 없는데 잎은 쓴맛이 있습니다. 하루 울고낸 다음에 강된장 같은 거 아니면 젓갈 양념 같은 거로 쌈 싸드시면 돼요. 물론 쌈장도 되고 다 됩니다. 기계로 말렸습니다. 옥상에다가 넣으려고 바구니 담았다가요.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후 3시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후 3시에 비가 오면 제가 출근을 하면 아무도 그 챙겨 들릴 수가 없으니까 기계에다가 돌려놓고 출근을 했더니 갔다 왔더니 한 10시간 지나서 다 말랐습니다. 온도는 너무 세게 하진 않았고요. 한 50도에서 한 10시간 지퍼백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깨끗하게 말렸기 때문에 헹구지 않고 바로 밥에다 넣으면 되는데요. 이 머위 잎이 쓴맛이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밥에 넣을 때는 이렇게 박으면서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쓸 수 있거든요. 적당하게 박으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항암에 또 좋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머위 잎 나물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머위 잎 나물밥이 다 됐습니다. 한번 하루 종일 물에 담가 놔둬요. 그렇게 쓴맛이 많이 빠지진 않고 그래도 남아 있더라고요. 오늘 강된장입니다. 이렇게 강된장을 넉넉하게 끓여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또 껍떡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. 나물을 끝까지 씹으면 쓴맛이 나는데요. 된장이랑 비벼서 먹으니까 된장 맛에 이게 쓴맛을 크게 많이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갑니다. 머위를 이렇게 해서까지 드시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줄기부터 잎. 잎은 쓴맛이 있고요. 줄기는 쓴맛이 있고요.